그래서 세발나물은 곡식이 없고 이렇게 배, 굶주린 기근 상태에서 주로 먹던 구황식품 중에 하나예요. 아~ 요즘은 저 세발나물이 인체 대사에서 생기는 활성산소를 이제 흡착한다고 제거해준다고 해가지고 건강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다이어터들한테 정말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진짜 샐러드로 먹으면 진짜 좋겠다. 사찰에서도 정말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건 사실 얼마 안 된 것 같고. 네, 실제로 한국식품연구원에 따르면 세발나물이 당뇨랑 비만 같은 이렇게 각종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는 성분이 있다는 게 밝혀지면서 건강식품으로 재평가를 받는 중입니다. 이거 가격도 굉장히 싸요. 맞아요. 네, 가격도 싸.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뚝뚝뚝 썰어주시면 돼요. 아니, 그러면 데칠 필요 없이 그냥 네, 씻어서? 그냥 깨끗이만 씻으면 돼요. 빨기만 하면 네. 되는 거예요? 안 데치고 그냥, 그냥 생으로 먹는다고요? 생으로 드세요. 네, 안 데칩니다. 간단한데? 그리고 이거를 소스를 하나 만들 건데 그 소스는 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이거 이 흑임자를 네. 갈아서 네. 또 흑임자 갈아, 소스로 갈아서 넣는다고요? 너무 고소하잖아요. 흑임자 소스. 그냥 넣으면 안 돼요? 네. 그냥 넣으면 안 돼요? 그냥 넣으면 원래 깨가 이거 소화가 잘 안 돼요. 네. 자,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빻고 드시는 게 그렇죠. 소화가 잘, 훨씬 더 잘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깨를 오늘 충분히 갈 거예요. 흑임자를 네. 열심히 한번 갈아볼게요. 네. 이게 제일 여기서 제일 힘든 건 가는 것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양이 많으면 믹서기에 돌려도 돼요. 근데 양이 많게 해서 덜어서 쓰면 되거든요. 네. 최대한 미세하게 갈면 좋은 거예요? 예, 아주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갈아주세요. 실제 깨도 신라 시대 때 그 화랑들이 이제 기력을 보충하려고 실제로 이제 검은 깨를 먹었다라고 해요. 그만큼 이제 기력 보충에도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말도 있어요. 이게 상식하면 긴 머리가 검은 머리 된다는 말. 예. 그런 탈모에 말도. 굉장히 좋고 예. 대표적인 맞아. 블랙푸드이죠. 그래서 안토시아닌이 맞아요. 굉장히 많아가지고 노화 방지에도 좋은 식품이에요. 근데 깨 가니까 이 향이 간장하고 간장 먼저. 바로 간장 넣어요? 예. 간장을 넣고 갈면 좀 더 잘 갈려요. 그리고 이거를 설탕, 네, 설탕. 간장 여기까지만 넣고 갈아 놓으세요. 집에 설탕도 같이 갈리면서 녹겠네요. 이거를 이제 최대한 진하게 갈아주시면 돼요. 그 깨에서 기름이 나오게? 네. 진짜 간단하다. 자, 이렇게 해서 걸쭉하게 되죠. 이렇게 페이스트처럼. 페이스트. 네. 저게 어떤 맛일지 궁금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뿌리 야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데쳤을 때는 그냥 바로 쓰면 돼요. 무치면. 네. 지금은 저희 이제 연한 야채잖아요. 예, 연한 야채니까 샐러드 식으로 좀 새콤달콤하게 또 봄이니까 입맛이 돌아오게. 얘를 똑같은 양, 얘하고 뭘 똑같은 양이냐면 식초하고 똑같은 양을 넣어주면 돼요. 예. 살짝 새콤해야 되니까 달콤은 있고 식초를 넣어줍니다. 와. 그러면 아까 설탕하고 간장이 들어갔잖아요. 이게 끝이에요. 여기서 저어주시면 돼요. 이거를 청주라든지 이런 걸로 섞어갖고 그러니까 걸쭉하게 만든 다음에 그 샤브샤브 네. 드레싱해서 이렇게 먹어도 돼요. 이게 다양하게 많이 쓰여요, 이게. 아, 그럼 또 딴 데가 또 어떻게 쓰여요? 그리고, 아, 파스타도 이거 네, 괜찮아요. 흑임자 파스타. 네, 네 흑임자 파스타. 뭐, 들깨 수제비 같은 거 맛있어. 끓인 다음에 요거만 한 수저 탁 올려서 섞어서 먹어도 아, 맛있겠다. 굉장히 이게 다양하게 쓰이니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한 석 달은 냉장고에서? 네, 괜찮습니다. 깨 소스를 갖다 그냥 넣으면 끝이에요? 그쵸. 간단한데. 와우. 그렇지. 내가 신나면 간다. 여기서 포인트 묻힐 때도 이걸 연하니까 너무 꽉 묻히면 안 돼요. 이거 살살 종을 좀 네, 털어주는 거. 그래서 이게 끝이에요 그냥? 네. 오! 아니 근데 이렇게 묻혀두면 오래두고 먹을 수 아, 이거는 금방 묻혀갖고 먹으셔야 돼요. 숨이 죽죠 이제. 이게 연한 야채, 샐러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먹어야 돼요. 샐러드는 우리 오래두면 눅눅해지죠. 그렇죠. 그 마찬가지, 이게도 바로 드시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양재종 셰프님의 첫 번째 요리, 세발나물 무침이 완성이 됐습니다. 아,
알토란 포인트, 흑임자 소스와 식초를 1:1 비율로 해서 새콤달콤한 흑임자 소스를 만든다. 자세한 레시피가 궁금하시면 알토란 세발나물 무침을 검색하세요.